지내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야릇해 기다리는 몸에 말지 않는 것 같아 어쩌면 오늘 밤이 the night we fall in love 눈을 맞추네 근데 시선을 피해질 않아 같은 생각을 해 아니 생각 안 할래 지금인 것 같아 너무 이것이 골든걸스 섹시입니다. 진정한 무르익은 어른 섹시가 무엇인지 숙성된 네, 정말 고급 와인 같은 그런 섹시한데 여러분 신곡 어떤가요? 사실 원래스 타임하고 좀 많이 다른 분위기잖아요. 이 신곡 불러드릴 때 느낌 어땠나요? 전 최대한 진짜 제가 지금 사랑에 빠지고 싶은 나라는 노래를 불러드렸어요.
이 음악 들으시고 단 한 분이라도 안 되겠다 나 사랑해야지 이렇게 먹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몰입을 해보자 였거든요. 근데 제가 너무 많이 틀렸어요. 노래를. 예. 네, 사실 지금 우리 박미경님은 그렇게 농염한 그런 약간 스타일의 공연을 많이 안 하셨잖아요. 그죠? 네, 네, 이 곡을 지금 불러보시면서 어땠어요? 느낌이? 그냥 여러분들이 so sweet.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음악이 잘 보여요. 그렇게 막 눈치챘는데 괜찮았으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뜨거운 그 응원에 그 미경이 누나한테서 볼 수 없었던 골반 각도가 나오더라고요. 깜짝 놀랐습니다. 본 적이 없어요. 네. 자, 사실은 이 노래의 주인공이십니다. 우리 신여범님이신데 이 노래를 쓰게 된 계기가 효범이 누나와의 대화에서 누나가 진영아 나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이제 곡을 썼게 됐거든요. 말을 잘못했구나. 제가 사랑에 다가갈 때는 하이 이게 아니고 왔어? 이거거든요. 박진영 씨께서 제가 이제 시집을 올해는 좀 갔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하이 이런 거를 요구하시더라고요.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어요. 거의 최선이에요. 신여범 끼가 있다 없다. 이 노래를 정말 뮤지컬로 만들어서 이 넓은 극장을 다 어디 촉촉한 바로 만들어버리시는 우리 인순이 누님. 예. 아, 전 진짜 인순이 선배님의 저 섹시함은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. 이런 곡을 할 때는 어떤 뭐가 그분이 오시나요? 아니, 이 눈빛부터 표정부터 손끝까지 그분이 오시는 거죠? 아,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섹시함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, 그죠? 정말 감사합니다. 자, 여러분, 이제 정말 떨리는 순간인데요. 자, 여러분, 핸드폰을 다 꺼내주시고요. 자, 여러분, 핸드폰 꺼내셨어요? 자, QR코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우리가 비켜줘야 돼. 우리 이렇게 숙이라. 자, 지금 관객 여러분들이, 우리 대전 관객 여러분들이 노래에 대한 진솔한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. 뭐, 세 개 반? 정도 그 정도만 나와도 우리는 성공이다. 왜냐면은 장르가 또 이렇게 범상치 않은 장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저게 뭐지? 그러면서 아 들어보니까 괜찮네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글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3.8? 이 정도만 돼도 진짜 성공이야 막 이랬는데 원레스 타임이 조금 박력 있고 힘 있고 약간 샤우트한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심심해하지 않으실까? 혹시 우리가 원하는 그 감성을 우리 같이 연령대가 있는 가수들이 원하는 감성을 이분들은 어떻게 봐주실까? 조금 두렵기는 했거든요. 자 여러분 이제 이대로 해주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? 그죠?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곡 원레스 타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나 조금씩 부러지는 가슴이 잘 차갑게 식어버린 것 같아 사랑은 너무 추억이 나는 것 같아 마음 멈춰있는 내가 꽃이 기다리야 답을 찾는 내 질문이 뭐였었는지 내가 날 잃어버렸나 너무 늦어버렸나 아니면 날 막는 게 바로 나인가
멍청이 후회는 난 난리야. 그러니 어서 wake up. 이제 내 안에 들리는 소리 외면하지 마. 그치만 올지 몰라 이 길을 마지막이라 생각해 미련이 남게 하지 마. 떨어진 대로 날아가 볼래. 그래야 내가 숨 쉴 수 있으니. 너무 늦어버렸나. 마무리 인사를 이제 각자. 오늘 추운 날씨임에도 아세요 이렇게 자리 꽉 메워주시고 여러분들 사랑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골든걸스의 일정이 굉장히 행복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. 행복했습니다. 아 오늘 정말 많이 오셨는데요. 제가 2시간 전부터 여러분들이 줄 서가지고 그 추위를 이겨내시면서 골든걸스 응원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마음에 정말 감동 많이 받았고요. 여러분들 정말 골든걸스 위해서 와주셔서 다 대단히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골든걸스 여러분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오늘의 감동을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